3만 원에 또 사랑도 없고. 사랑도 없고. 대표님 사주시는 거예요? 뭐, 돈 쓰자 이거 100원. 네. 오, 얘 이쁘다. 예쁜데요? 이런 원피스 브라이트한 거 찾기 쉽지 않았잖아요. 맞아요. 어머, 얘는 뭐야? 저는 살 것 같아요. 이건 선생님 보면서 골랐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네, 17,500원이라서. 네, 안녕하세요. 핑대표입니다. 아, 여름에는 원피스가 최고죠. 그래서 저희가 내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5만원 미만의 원피스를 저는 바이어의 쿨톤 주자, 내추럴 골격이고요. 또 그리고 저는 바이어의 유일한 웜톤이자 웨이브 체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낱낱이 좀 파헤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저희가 옷을 많이 원피스 모아놓고요. 이 중에서 이제 퍼컬별, 골격별, 취향이나 이제 스타일별로 서로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. 내일 당장 옷 필요하신 분들, 또 원피스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옷. 선생님 예쁘겠다. 음? 제가 평소에 진짜 많이 사고 네. 또 웨이브 체형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디자인이긴 하거든요. 네. 웨이브 체형이 목이 좀 파이면 되게 휑해 보이거든요. 게다가 여기 허리 라인도 잡아주고 하니까 네. 활용도도 높을 네, 것 같고 A라인이고 컬러도 은근히 크림색이라서 네. 웜톤이신 분들 좋으실 것 같은데 네. 저는 못 입어요. 두 번째 유유일세. 요거는 A라인이지만 좀 롱해서요. 그리고 굉장히 시크하지 않아요? 그쵸. 네, 뭐라 그래야 되나? 아방가르드한 이런 느낌 저 굉장히 좋아해요. 가격이 26,800원. 너무 괜찮은데요? 26,800원. 저는 핑! 다음은 이거 뭐야? 얘가 제일 비싸요. 근데 세일을 해서 올렸어요. 57,600원. 여름에 결혼식장 안 갈 순 없잖아요. 그쵸. 결혼식 갈 때 하객룸으로 네. 좋고요. 저는 또 굉장히 포멀한데 여성스러워서 이거 상견례 갈 때 좋을 것 같아요. 크림, 옐로우 이런 컬러도 선생님 입은 거랑 컬러 비슷한데요? 제가 사야 될 것 같은데요? 선생님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왜? 하객룸을 하고 입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상견례를 하고 싶으신 건지? 와, 얘는 뭐예요? 얘도 비싸다. 그쵸. 57,600원. 이 슬리브리스에서도 끈이 얇으면 스트레이트 골격이 입으면 떡대가 좋아 보이거든요. 전문 용어다. 떡대. 네, 끈이 넓으니까는 네. 스트레이트 골격 입기도 좋을 것 같고. 근데 좀 A라인도 있어서 나쁘잖아. 위에 가디건을 입으신다면 쿨톤이신 웨이브까지도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하면 네. 괜찮겠죠. 우선 컬러는 저희 쪽은 아니긴 하네요. 이거는 윙스 옷이고요. 37,500원. 약간 데님인 것 같아요. 스퀘어넥 좋아하세요? 저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하고 저희가 여기 앞뒤 입체감이 없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휑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초코 목걸이로 좀 잡고 초카 목걸이. 초카 발음 그 스퀘어네크 라인이 네. 사실은 웨이브 골격한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부피감이 없으니까. 근데 좀 많이 파져서 휑할 때 맞아요. 이렇게 초코 우리 목걸이 하나씩 했네. 오늘 우리 진주 세트네. 네. 네. 오버핏의 셔츠 컬러예요. 근데 사실은 셔츠 컬러라고 해서 스트레이트 골격보단 부피감이 있어서 저는 웨이브 골격? 웨이브 네 아니면 지금 체격 작은 내추럴 내추럴이라도 저 같은 이런 체격이 큰 사람은 이런 거 입으면 맞아요.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. 좀 앙증맞은 분들. 샌들이나 네. 네. 뭐 양말 신을 수 있는 계절 오면 양말을 또 양말에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좋겠네요. 것 같아요. 네. 네. 가격도 마음에 들고 컬러도요. 여름 라이트 톤이 노란색을 입는다면 이런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네. 오, 예쁘다. 오, 컬러 너무 예쁘다. 봐봐, 자기 색깔 나오니까 좋다 그러네. 컬러 그거 추천드립니다. 네. 왜? 좀 뮤트 쪽으로 가야 세고 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조금 덜어 보여서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가을 팀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뮤트 컬러 많이 추천하기는 해요. 네, 컬러 너무 좋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목선에 셔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 휑할 수 있는 것들도 채워주고요. 부피감도 좀 있고 선생님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대표님 사주시는 거예요? 뭐, 돈 쓰자 이거 100원. 네, 출연료. 다음은 린다 걸인데 같은 계열이에요. 그쵸? 약간 브라운, 그다음 네. 카키 계열인데 얘는 스트레이트 골격이나 내추럴 골격이 날 것 같아요. 네. 웨이브 골격한테는 너무 통짜라서 덜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 옛날에 이런 옷 되게 좋아했었어요. 진짜요? 네. 웜톤으로 살던 시절에는 이런 카키색 되게 좋아했는데 이것도 좀 깔끔하고요. 딱 떨어지는 그리고 체형 커버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스트레이트 골격이신 분들, 웜톤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좀 딥해요. 우리 희민이 좀 맑은 컬러가 좋은데 얘는 너무 맑은 컬러는 아니라서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즈민의
어, 셔츠 카라에 깔끔하네요. 그리고 탄탄하네. 네. 그래서 스트레이트 고객이 몸을 좀 잡아줄 때도 좋을 것 같고. 웨이브가 조금 욕심내면 저는 이 라인감도 예뻐서 입어보고 싶다는 네. 생각을 늘 하는 디자인 같긴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또 라인도 살짝 있어요. 그렇죠? 네. 아주 없지 않아서 맞아요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얘도 예쁘다. 얘 굉장히 예쁘다. 러블리한 스퀘어 4개 퍼프도 있고 웨이브 골격이 완전 예쁜데 네. 네. 약간 이거는 진짜 갑자기 당장 잡힌 소개팅 아, 네, 소개팅 갑자기. 룩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3만원에 또 사랑도 얻고 근데 이거 저 같은 체형이 입으면 사랑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. 좀 아담한 우리 선생님 같은 사이즈인 네. 분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고요. 네. 이건 제 스타일. 어,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저 레이어 다리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레이어들도 좋고 또 대비감도 있게 안에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것들 어울려서 저는 요거 살 것 같아요. 일단 26,000원이잖아. 아, 요런 랩스커트 어때요? 랩스커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랩스커트는 사실 좀 못 입겠는 게 네, 너무 딱 붙어서 저같이 어깨가 좀 축 늘어진 웨이브는 이거를 좀 살려줘야 느낌이 맞아, 나는데 맞아. 좀 못 입겠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랩스커트가 저지 소재라서 저는 스트레이트 골격한테 랩 원피스 많이 추천했대요. 왜냐면 스트레이트 골격이 좀 육감적이잖아. 맞아, 너무 부러워. 탄탄하고 입체감이 있어야지 이게 예쁘거든요. 맞아. 또 이렇게 랩이다 보니까 앞에 V존이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목도 좀 길어 보이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애기 키울 때 많이 입었던 건데 편해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. 컬러는 쿨톤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약간 이 웜톤 레이더망으로 봤을 때 입을 네. 수 있는 게 없다. 네, 이 컬러네. 이제 약간 좀 대비감이 있고 선명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고요. 이런 잔잔한 거는 좀 라이트 톤이나 뮤트 톤 갖고 계신 분들도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아노락 퍼프 원피스예요. 저는 이거 근데 내추럴 골격 좋을 것 같은데? 네. 소재감이 살 커버 잘해줘요. 네. 살 같은 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고요. 어, 지퍼도 있고 여기 포켓도 있고 스트레이트보다는 내추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내추럴이 제일 좋을 그쵸, 것 같아요. 그렇죠, 내추럴이. 네. 오, 얘 이쁘다. 예쁜데요? 깔끔하게 스트레이트 골격. 맞아요. 그 네이비도 정석의 네이비라서 정말 깔끔해 최고인데요. 그리고 또 여기 약간 배색이 졌다거나 포인트로 네, 포인트로 질고 가방 이렇게 뭐라니 화이트로 네 보입니다. 하니까 편해 보이는데 또 적당히 꾸민 느낌이 나요. 맞아요. 여름에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 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메이킹 유에 17,900원이에요. 선생님이 이런 거 입으세요? 저도 욕심내서 입긴 하는데 저는 약간 내려가고 내 말려있는 어깨다 보니까 이런 퍼프라인 너무 좋아하거든요. 네. 위에는 웨이브가 입기 너무 좋고요. 살짝 허리만 좀 더 잡아서 입으면 네, 예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큐트한 느낌인데 우리 선생님이 약간 엘레강스하잖아요. 약간 그런 감이네. 네. 그래서 큐트하신 쿨톤인데 웨이브 골격 뭐 그런 분들이 맞아요.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어, 요거는 웨이브 골격? 그다음에 웜톤 갖고 계신데 네. 좀 아기자기하신 분위기 갖고 계신 분들 좋을 네. 것 같아요. 봄 분들의 느낌을 좀 봄 분들 네, 괜찮아요. 한 번도 태어나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. 어, 이런 원피스 브라이트한 거 찾기 쉽지 않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선 네. 저는 이게 좀 편해 보이는 느낌이 들다가도 진주 목걸이랑 매치하니까 좀 포멀한 느낌이네요. 네, 네, 네. 회사 갈 때도 입어도 될 것 같고 너무 예쁜데요? 그쵸? 네. 그럼 보면은 고무줄이에요 허리가. 밥 많이 먹어도 괜찮은 어, 이거 좀 좋은데? 카라 원피스 단가라라고 하잖아요. 네. 선생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네. 네. 약간 스트레이트 골격이 어울리긴 한데 컬러의 베이지 베이스라서 웜톤 분들이 입기에도 네. 나쁘지 않죠. 네. 굉장히 괜찮... 심플하네요. 저 근데 이거 컨설팅 할 때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요 스트라이프 방향 많이 물어보거든요. 스트라이프가 이제 보통 보면은 너무 두꺼운 거는요 좀 체격이 더 커져 보일 수도 있어요. 너무 또 잘게 있으면 더 확대돼 보이잖아요. 그래서 요 정도 이런 줄무늬가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전체가 돼 있으면 좀 더 확대가 되니까 좀 블럭이 돼서 상체에만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좋긴 하죠.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살이 쪘다 그러면 사실 가로의 확대선을 주지 않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어깨에 이런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딱 걸치고 맞아요. 네. 어깨에 니트 가디건으로 좀 쪼개준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조끼를 입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하나 딱 올려주면 <90대>? 좋죠. 네. 네. 어머 얘는 뭐야? 저는 살 것 같아요. 이건 선생님 보면서 골랐어요. 오 감사합니다. 네. 17,500원이라서
왜냐면 이런 겨자색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이런 컬러가 또 귀하디 귀한 컬러고요. 여름에 가을 웜톤들이 입을 거 없다고 맨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. 근데 이런 거 찾았어요. 알려드리세요. 라텀백 메고 뭐 귀걸이 포인트 주고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네. 컬러도 좀 다양해서요. 뭐 화이트라던가 이제 블랙 같은 경우 쿨톤 입으셔도 되고요. 이런 지금 퍼플은 약간 웜한 퍼플 같아요.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이 입으셔도 되는데 약간 제쪽 같긴 하네요. 네. 네. 보라색이나 초록색이 사실 좀 중간 색들이 많아서 웜쿨을 명확히 나누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. 네. 귀엽다. 얘도 에이스토리고요. 캉캉 원피스 자체가 조금 귀염뽀짝해서 좀 귀염성 있는 이미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울리는데 약간 저 같은 이미지 말씀하시는 아니 저일까요? 저도 아니겠죠? 네. 컬러가 올 쿨톤이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화이트가 전 여름엔 제일 예쁜 것 같고 나 좀 날씬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 어쩔 수 없이 입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가방 같은 경우를 좀 밝은 걸로 포인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와 얘도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웨이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웨이브 어깨 라인이 좀 예쁘신 네. 분들. 이게 우리가 어깨를 세워주는 게 좋은 게 어깨를 세워줘야지 얼굴이 작아 보이죠. 맞아요. 네. 어깨가 너무 왜소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커 보이거든요. 맞아요. 왜 이렇게 공감을 하세요? 절개선이라고 하나? 여기 네. 허리선이 조금 높아서 아 그래요? 네. 그 웨이브 골격에 이 네. 하이웨스트 잘 어울리니까 이것도 선생님한테? 네.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원피스들을 우리 얘기 나눠봤는데요. 저는 사고 싶은 거 하나 골랐고 선생님 고르셨어요? 저는 마지막 거 무조건 제가 마지막 네. 거. 저는 첫 번째 시작할 때 입었던 아방가르단 하이트 원피스 입어보고 싶습니다. 오늘 당장 고르셔서 내일 받아 입고 나가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주문하시고요. 네. 5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행복을 느끼는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장선생님 한마디! 우선은 체형 고민이신 분들 퍼스널 컬러로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저 지금 손목 보시면 엄청 빨개요. 네, 오늘도 엄청 많이 오셨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컬러로만은 내가 날씬해 보이거나 체형 커버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게 바이어에 오시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깨 홍보를 하시네요. 회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소정선생님 감사했고요. 지금까지 바이어의 팬대표 바이어의 이소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